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예약 거에 비포에서 사실 답은 나왔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에 있다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타고난 그 감각은 굉장히 좋아요. 노래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피지컬을 키우는 법, 호흡의 압력을 만드는 법, 호흡의 깊이를 만드는 법은 사실 배우질 않았던 거죠. 뭐 못했던 안 했던 어쨌든 그두 가지가 다안 됐다 보니까 아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느낌, 뭔가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자, 오늘은 여러분 준비한 노래들을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효신 무성이랑 개념이 달라요. 똑같이 하면 재미가 있겠니? 자, 이번에는 내 손을 잡아 라이브 버전을 들려드릴까요? 콘서트 라이브 버전을 들려드릴 건데 역시나 이것도 커팅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 로우의 소리에서도 호흡이 깊다는 게 느껴져요. 그는 하가 아니라는 거지. 눈물이 속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거는 건이 마음을 자, 이게 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방금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알아요?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부분이.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뭔가 발음이 어때?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라는 발음이야.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뭔가 날리는 듯이 마치 영어권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발음하는 느낌. 아이유가 발음을 못해서 이렇게 했을까? 오늘의 답은 사실 저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저거를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 이게 아이유라고 말안 해주고 일반 사람이 저렇게 불렀다고 보컬 트레이너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들려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욕했을 것 어, 발음 왜 저래? 근데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라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발음을 왜 저렇게 했을까? 저걸 어디서 부른 거예요? 방송 라이브예요? 콘서트예요? 콘서트. 네, 저렇게 발음하는 가수가 한명더 있는 거 아세요? 이승환님이요. 이승환이란 가수가 있어요. 이번에 21살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승환이란 가수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방송 나와서 라이브 할때 보면 발음 되게 특이하죠?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가 하죠.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가.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뭔가 어눌하고 막, 하는 그 발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게 저렇게 녹음이 돼서 우리한테 들려지는 건 저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죠. 재밌는 건 콘서트 가서 들으면 저렇게 안 들려요. 거기서 들었을 땐 정확하게 들려요. 약간 울림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을 해야 그 콘서트에서는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음향이랑 이런 거랑 맞춰지면서 그렇게 들려요. 아, 그럼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의도한 그게 거네요. 1번, 그다음에 2번. 어쨌든 높은 음이에요. 이승환님도 그런 발음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높은 음에서 그렇게 많이 내요. 이유는 뭐겠어요? 발음을 어눌하게 하게 되면 입을 어떻게 벌리게 돼요? 좀더 넓게 벌리게 되죠. 네. 그럼 당연히 기관지도 점점 넓게 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이 조일까요 안 조일까요? 고음을 내면서 안 조이게 그렇죠. 되겠죠. 목을 안 조이고 가서 콘서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곡만 부를 게 아니라 여러 곡을 계속 불러야 되는 가수의 입장에서 목이 한 번, 두 번이라도 조이는 게한 곡, 두 곡, 세 곡, 네곡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중에는 컨디션을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저런 느낌 때문에 우깅 여하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린 어떻게 해야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있고 그건 편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던 대로 한번 불러볼래?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그냥.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이거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숨 한번 입으로 이렇게 마셔볼까? 그렇지. 그럼 목구멍이 어떻게 돼? 벌어져 있죠. 네. 그럼 벌어진 그대로 한번 숨 마시고 바로 불러볼까? 딴청 피우지 말란 이렇게 숨 마신 느낌처럼.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퀄리티가 어때요? 소리 쓰기가? 좀 훨씬 낫죠? 소리 쓰기도. 왜? 뭐지 이거? 이런 이유예요. 간단하게 보여줘도. 진짜 확실히 혹 그냥 이렇게 내뱉기가 쉬운 느낌? 좀 그런 느낌 들어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하나씩 바꿔나간 다음에 이따가 딱 애프터 보여줄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오빠는 시작도 안 했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들어야 되는 노래지가 뭐냐면 이제 밤편지란 노래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제가 밤편지란 노래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박효신 편이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해본 가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는 기술이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이 잘못 따라하다가 오히려 발성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반편지 노래 알아요? 네. 마이크 대고 앞에 조금 한번 불러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자, 굉장히 톤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른지를 이제 느끼게 해줄게요. 본인도 귀로 들리니까 들리죠? 어떤 느낌인지. 자, 아까 했던 거 기억나? 했던 느낌.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손을 여기다 잠깐만 댈게. 아 한번 해볼까 우리. 아. 여기가 성대가 있는 위치야. 아. 어머. 지금 예아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낼 때 얘를 이미 너무 훨씬 지나가서 소리를 내버려요. 그날에 너무 날아가 버려 있어. 한번 네. 불러볼까? 다시 마이크 대고 하나 둘 셋. 이 밤. 그죠? 휙 날아가 있죠. 네. 다시 계속. 그날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소리를 띄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소리를 띄우는 것과 발성이 잘 나와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건 개념이 달라요. 자 지금부터 발성이 뭔지를 알려주면 이렇게 해볼게. 발음이 없이 하로만 해볼 건데 아까처럼 그렇게 해본가. 하 많이 건드리는 거야 얘를. 하나 둘 셋. 하 아니야 이것도 띄운 거야. 아 이것도 띄웠어요. 하 그렇게 건들게요. 하 좀 어색해도 그 느낌이야. 자 이제 발음으로 붙일 거예요. 똑같이 원, 투, 이 밤이겠지. 하나, 둘, 셋.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자 훨씬 어때요? 소리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자 여러분이 들어도 어때요? 띄운다라는 소리랑 이 소리랑 진짜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일단 저도 부를 때 이게 더 이제 아까 고음 깨요 이거 할 때도 훨씬 안정적이 건드려지기가 편하죠? 네 그치 훨씬 좋았어요. 비슷했어요. 정말 비슷하게 느끼게 해줄까요? 자 똑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훨씬 어때요? 훨씬 부르기도 부르기도 편해졌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아마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질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약간 섞어서 소리를 쓰잖아요. 완전 진정은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더 안정적이에요. 평소 할 때보다. 아이유 아프면 대신 띄워도 되겠다. 얼굴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홀로그램으로 띄우고. 홀로그램으로. 괜찮네요. 다 방법이 있지. 자,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우리가 집지 해볼 거예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